형님, 반갑습니다. 안녕. 푹 자고 왔습니까, 이제? 아니, 안 잤다. 잘했습니다, 형님.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실어상인데, 형님. 형님 신호선 와봤습니다. 오늘 처음이네? 괜찮게 보이네. 아, 여기가 또 재밌는 데네. 예, 올라서. 여기 좋네. 예. 여기도 백 플러스에 등재된 상황입니다. 저로 가면은 A 코스, B 코스 나시고 C 코스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A 코스로 갔다가 정상 돌고 요로 내려갑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여기 문제잖아. 여기가 약간 뒤로 가는데 오늘 오른쪽에 여기 여기 잠깐 배정하는 지역을 있는 게 지금 올라오는 길에 끝에까지 있다니까. 재밌길이야? 야, 이 길로 한 500m. 그러면은 이제 등산도 바로 시작되는데. 요 끝나도 인도길이 저기 또 못 나가. 아, 절로 가도 되긴 돼. 아, 선생님, 연속적으로. 주름다리도 있네. 네, 주름다리도 있고 저쪽 A코스 해가지고 정상 올랐다가 C코스 내려옵니다. 여기 올라가면 저 신호선 완전 정상 올라가? 그렇지. 아, 이거 맞고 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달 많이 놀랐을 텐데. 안 좋네. 아이고, 예. 예. 개인 주택은 별로 안 내주겠다. 영속도는 안 내주지. 근데 저런 국립공원이 다 어디 다니니까. 저런 내주게 돼. 어, 근데 그게 종교시설이라서요. 무조건 내주죠. 이쪽에 이거 던져. 또 걸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정상 그 뒤에 저기 절이 있는데. 야, 그 차가 어떻게 막상 진짜 갈 수도 없고. 이래 이어서도 이렇게 딱 보면 도로가 이래. 지금 이렇잖아. 이래. 그리고 와, 그 차가 어때? 어지간한 사람 간으로는 올라갈 때야. 올라가도 내려올 때 못 내려. 너무 경사지니까. 여기 장난 아니지, 형님. 그냥 나가서 여기만 올라가면 입구입니다.
저 입구에서 손 고르고 왔다. 화이팅, 화이팅. 무서워서 이렇게 뜨거운 것 같아. 바람치다. 여기 생기. 저 전신은 좋긴데. 저로 올라가면 에이코, 에이코 쓰고. 여기로 올라가면 리키 코스라고, 이제 전문가용 암벽 코스하고 이런 코스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다음에 시간 나면 저 한번 오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숨 좀 고르고 갈 테니. 아직까지는 힘들어. 여기가 지금 움직임만 틀으니까 여기가 지금. 꼭대기 직전에 역시 얘가 암장입니다. 저
마지막에 편성 좀 빨려. 오케이. 이래야 폐가 좀 좋아지지. 근데 다리는 한 개도 안 아파. 거의 안 아파. 약간은 다리가 아프긴 아픈데 약간. 근데 뭐 다리는 안 아프네. 근력이 좋은 게 나아. 확실히 운동한 보람이 있다. 내가 매일 가다시피 해서 일어나서. 아 형님 나이비 근력이 상당하네. 커피 한번 하면 되네. 커피요. 커피 안 먹어. 나 또 배고. 그래 죽겠네. 와 오늘 맛있다. 아 잘한다. 그립다. 일부러 내 산에 올라갔더라니까. 일부러 발에 지압대라거나 이런 데 골라간다니까. 이렇게 이게 간다며? 어 일부러 이렇게 간다니까. 이런 데 좋은 데 골라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발 안쪽에는 이거 안 붙어지잖아 여기. 그래갖고 발 지압대라고 일부러 이런 데 돌리는데 골라간다니까. 어. 난 아픈데? 아니, 이건 괜찮아. 근데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이렇게 간다니까. 돌 이렇게 잘 많은 데나. 빨리 안 가. 천천히 가. 이러다 자연이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다. 그러다 조만간에 산에 내려가겠다. 낙지 잡으러 가자. 안 아파. 왜 걸리려나. 나도 가방으로 갈 때 참 깨는 가방 하나 메고 신발은 이렇게 여기서 굳이 무슨 가방 안 들어도 되겠다. 이 신발 들고 가도 되겠다. 가방이 너무 편하시네. 손이 자유로워야 돼. 좋네. 아. 아니 이거 아래께 네파 가방으로 중간 가방 있다. 이거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있네. 와 근데 너무 비싸. 얼마 하던데? 이거 10몇만 원씩이야. 아 요즘에 다 그래 하면 되냐. 근데 한 15만 원 줘야 쓸만해. 동네 기산으로 가는데 뭐 씨. 네. 그래도 가방 튼튼한 게 있었지. 싼 거 사면은 잘 터집니다. 예. 이런 나뭇가지가 살짝 걸리면 잘 터져요. 이런 거 있니? 이 어깨춤에 물통 꽂는 거, 이게 편합니다. 가방 안 벗어도 되고. 천천히 가야지.
이건 아프지 않냐? 요런 좀 맞네. 아파야 좋은 거다. 골고루. 네. 잠돌이 많잖아. 네. 발바닥 골고루도 쑤시 준다 이거. 그럼 좋은 거라. 여기 이제 실지 있니?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괜찮다. 이런 길은 괜찮아. 저 아까 잘난 좀 구른 거 있다 이거. 네. 그런 데가 좀 힘들지. 이런 길은 괜찮아. 자갈 같은데. 이런 다 뾰족한데 지금. 아니다. 이거 뭐. 도시는 다 뾰족하잖아 지금. 여기가 주동다리입니다. 자, 고고. 줄로줄로 하면 되니? 줄렁줄렁 하지 않냐? 네. 그럼 뒷걸이에서 내게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네. 아, 이 요 자갈이 안 떨어져. 여기 나쁜데. 아, 여기가. 부동산이야? 어. 나 어지간해서는 잘 안 생기더라고. 야, 나는 산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삐커서 올라면 일로 이렇게 왔나 봐. 여기 잡네. 이제 200m 남았어. 아, 정상이네. 네. 200m. 아, 여기 완전 정상이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시는 거 같아. 마지막. 여기는 멍석이다. 발 안 아프지? 이런 길은 이제 띕니다, 이니. 여기도 헬기다. 자, 이제 경치가 잘 보이지, 이니입니다. 이거는 높이 걸고 어떻게 되노? 여기가 해발 630? 조금 높네. 예. 아, 다 왔습니다, 형님. 정상형 수강 한번 항상 뭐 좋지. 기분도 상쾌하고. 야. 어. 오늘 날씨 좋은데 이게. 날씨도 좋고 이 가슴이 트이는 느낌 있잖아 정상형 보면. 아, 예. 그런 게 좋아. 바람도 시원하고. 저희가 신호 선정자입니다. 아, 여기 같은데요? 여기는 뭐야? 아, 철쭉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네. 제가 좀 넘어가는데 철쭉 받았거든요. 철쭉 끝났지. 아, 저기는 저거야? 우리 이쪽에 부정산 내려오면 그렇지, 부정산.
그 뒤에 있는 게 경운산. 얘는 넣고 이게 쫙 그래 돌려주잖아. 그러면 두개 섞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고양이 자세 해주고요. 이렇게 뻗어가지고 무릎 꿇고 담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래 쫙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여기서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줘야 돼. 그럼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지는데. 이제 우리는 일로 안 오고 저 놈은 이제 실컷 손해가 갑니다. 저기 신호산의 하이라이트 편백소 갔다가 빨리 못 간다니까. 새마을 부산시 네. 전체 네. 새마을 협의회에 내가 그 봉사활동 같은 데 가입돼 있거든. 네. 그 사상 강변에서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아, 달리기 이제 개중 뛰는데 내가 나갔어. 네. 아, 뛰다가 뛰고 있다. 네. 몸하고 몸하고 완전 틀려. 형이 나이가 없는데 아, 진짜 완전 틀리더라. 틀리지 형님. 그때만 해도 산도 안 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뭐 상체로 일하다 보니까 상체가 네. 떨어지잖아. 그렇지. 지금 같은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는 도착지자마자 이게 주체를 못 하니까 너무 질러. 그러니까 하체 운동이 그만 힘들어. 아니 하체가 힘이 없으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뒷꿈치는 다 낀다 이제 전혀 안다 이게 그니까 계단이 계속 딱 올라와야 돼. 그대로 다 해봐야 돼. 아 씨 이렇게 힘을 쓰는데 왜 이래 계단을 만들어 놨어? 여기는 계단도 많아 형님. 그냥 이래 삼키려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계단을 이렇게 만들지? 난 계단이 더 편한데 여기 입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와 시원하다.
여기입니다. 이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괜찮지 그냥. 한편이 남았어요. 사진용을 한번 볼 벗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하고 침대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애인 데리고 와서 그래갖고 넣어가지고 아 그거 다 넣으면 되잖아. 네. 아 이거 뭐 안돼가 그 향을 하고 있었어 지금 밑에. 지금 밑에 굵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이하고 나온 길에갖고 둘이 해갖고 안 잡혀 한 2000년 먹겠네. 일주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한 200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평균 나무는 잘 큰다. 이거 보기보다 이거 오래 안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한 몇백 개는 모아놔야 안 되겠다. 그 정도 기간이라 얼마나 고르냐면 정말 좋다. 내 같은 사람 둘이서도 이게 안 잡힐 거다. 그게 쫙 있다. 그 밑에 술 골다 진짜. 그러면 상품도 가치가 하나에 이게 이제 편백이 목재용으로 많이 쓰거든. 좋거든. 그런 건 없어. 하나의 뭐 나무 한 그루에 뭐 또 천만 안 하겠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굵다. 아, 밥상도 만드셨겠네. 밥상만 만들겠나. 아, 둘레가 5m, 6m 막 나오겠나. 뒷부츠 어렸어 애들인데. 그냥 애들 부르트는 그래. 뒷부츠 어렸어. 얼굴 의식하고, 이제 의식하고 하면 이게 되는데, 그냥 아무 의식 안 하고. 뒤꿈치 눈살이 많이 내있긴 하고 있어. 아무래도 많이 접촉이 많으면.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신선 노릇일 텐데. 그날에. 생명수다. 이거 기름이 왜 이래? 저런 건데. 안 나온다. 이게 좀 본실에 내려가고 머리 갖고 참 그냥 실을 많이 들고 네. 아, 다 왔다.
나왔었네. 우리 차 우리 주차장. 주차장은 조금 더 내려가 있을 거예요. 내려가야 돼. 아, 우리 앞에 들어오고. 보이 한번 할게요. 어? 보이.